언니, 남편인지 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 사주를 딱 풀었을 적에 남편이랑 같이 살아가니까, 내 집안에 대주니까. 근데, 자꾸 언니한테는 간제가 없는데, 간제가 자꾸 들고 차이고, 뭔가 해결을 지어놓으면 또 해결을 지어야 되고, 해결이 지어지면 또 해결을 지어야 되고, 간제에 간제를 자꾸 물고 들어서면서 내가 자꾸 깨지는 움기고,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언니가 낯빛이 너무 까맣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타따야랑이랑 그냥 뭐 우리가 뭐 밖에 뭐 여름이라 태닝하고 이런 탄 거랑 이 낯빛이 검은 거랑은 틀려. 언니가 우리가 점사를 보기 이전에 언니를 툭 봤을 때 와, 아이고야, 와 이래 시끄럽노. 어, 내 가슴이, 내 가슴도 그럴 것이고, 형국 자체도 그럴 것이고, 뭔가 포기를 하고 살고 싶기는 한데, 또내 밑에 자손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언니가, 내가 왜 중간에 이렇게 방으로 들다가 자식이 있어요? 라고 물었냐면, 언니가 뭔가 부부를 넣었는데, 이 밑에 자손이 있지 않고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걸 포기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자식들이 어리지만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생이야. 언니 이 어린 나이에 언니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억지로 버티고 견딘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겠지, 괜찮아지겠지라는 그 기대감은 조금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니한테 주고 싶은 팩트야.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있거든. 갈팡질팡하지 말고 언니 선택을 해서 언니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여서 나가래. 나가셔. 돈 벌러 가래. 돈이나 왕창 벌으래. 참 헤집고 다니는 거는 참 잘해. 지금 하는 일은 잘 맞아. 잘 맞아서 내가 같이 오신 그 친구분 동생분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내가 맞네, 이 일이 맞네 할 정도야. 그래서 헤집고 다니고 뭔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일의 효율성도 높여지고. 그래서 뭔가 머리 1등을 해먹으라는 소리가 나. 그래서 돈을 벌으래. 그리고 다재다능한 끼가 있어, 언니가. 그 숨겨진 끼들을 조금 발산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개발을 할수 있도록 조금 가셨으면 좋겠고, 또, 내 대주의 역할을 못해요. 기둥 역할을 못해요. 그지 않아? 울고만 있지 말고 대답을 네, 하셔. 뭐 맞아요. 어떤 해상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거야? 어? 그러지 마. 뭐, 점집에 오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는 거 보고. 그지? 네. 그냥 언니한테 힘을 주고 싶은 건 용기를 주고 싶어요. 용기를 주고 싶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이혼할까 말까 이것도 조금 들어와 있거든. 네. 들어와 있는데. 간제가 뭐 때문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편으로 인해서 들어와. 관제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 네, 가고 뭐 남편이 다 물고 자꾸 물고 들어오고 물고 들어오고 물고 들어오고 하나 해결되면 또 많아요.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세상 한량으로 살게 놔둬. 그냥 버려. 아이들한테 안 좋아. 그렇게 해서 간제 운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법원을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언니하고 이혼 도장 찍는 것도 법원을 가는 거란 말이야. 머리 좋게 굴려 먹으라는 거지. 내 금전에 마이너스 나는 짓 하지 말고. 내가 금전을 모으라. 금전을 벌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언니 돈 벌은 거 이쪽으로 다 세어 나갈 거 아이가. 그잖아. 합의 봐주고 뭐 해주고 막 오만 거다 하고 다할거 아닌가 봐. 그자. 내가 지금 보니까 언니 참, 높은 구두 신고 띠 당긴다고 욕본다, 진짜.
그냥 경찰서 그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인다, 그냥. 미안하지만. 그짓 그만하란다. 그만해도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정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를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응? 아니야. 계속 그 높은 고도 신고 그 경찰서 계단이나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게 생겼거든. 근데 요거를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언니한테는 몰라. 이게 끈덕지가 자꾸만 뭔가 남아있는데 금전 벌로 가라 했잖아. 뭔가 그거를 역으로 바꿔먹을 수가 있는 거야, 항상. 응. 본인한테 긴 줄은 내년 돼야 조금 들어서서 나를 돕는 자가 들어올 거라 얘기를 하셔. 그래서 기인의 발복이나 좀 빌어를 가시고 이동 변화에 그런 것들은 내년에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움직이시면 안 돼요. 뭔가 움직임이 보이는데 움직이려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데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뭐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 너무 그뭐 스카우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옮기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내년에 온기를 끌어와서 지금 이동 변화를 해라. 그거지. 진짜 정석대로 가자면 내년이에요. 그래서 2년, 그 시가 되고 때가 됐을 때는 내년에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쯤, 그때쯤 내가 이동 변화가 있으니까 그때 긴 줄. 그거를 잡을 그게 들어와. 근데 지금 내가 옮길까 말까 하는 거, 또 갈팡질팡이 너무 많아. 솔직히 이거 집안일도 집안일이고 일도 일이고 갈팡질팡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 결정 내릴 때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소신을 조금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는 살고 있기는 하거든. 내가 이것만큼은 잘해가지고 이거는 있어. 근데, 자, 언니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가장 기억을 해둬야 될게 뭐냐면, 참 잘하다가 끝머리 가서 이렇게 뭔가 내가, 너무 힘들어, 지쳐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만큼은 조금 끈기 있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는 조금 가야 돼. 좀, 내가 얼마 전에 봉정함을 갔다 왔거든. 봉정함이 어디냐면 엄청나게 걸어야 되는 산이야. 11시간을 걸어 갔다 와야 돼. 근데 내가 과연 저걸 할수 있을까? 높은 산, 저, 막 그랬거든. 근데 끝까지 이 악물고 가니까 꼭대기가 찢어지고. 또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왔어. 그지? 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면 끝까지 하면 뭐든지 할수 있어. 근데 포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언니 포기가 빨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마음을 잡수시고 가시는 게 언니한테는 플러스가 돼. 이동 지금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동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또 다시 하영공을 찾으면 돼. 알겠죠? 그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기인은 언니야, 이번 연도도 조금 들어와요. 내 일적으로. 그래서 옮기지 않는다 해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이름나고 명날 수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고, 조금 더, 성숙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조금 내 자리 다독여서 가셨으면 좋겠고, 일적으로는. 집안 가중은 내가 이혼해라 말하는, 말할 수 없겠죠? 그죠? 본인의 선택이야.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걸로 해서 아이들 내가 맞든, 주든 뭐 어떻게 그거는 뭐 언니가 데리고 살겠지. 언니 내가 언니를 봤을 땐 데리고 살것 같고.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혼자서 뭐 이렇게 뭔가 얼마나 그거 하겠어. 홀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걸 할수 있을까 했을 때이 아빠가 엄마한테 양육비를 제대로 보낼까? 아니. 그것마저도 내가 다 생각을 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이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생은 그만 해라. 아가야, 고생은 그만하고 네돈 벌러나 가가. 네가 떵떵거리고 네 새끼들 챙겨가면서 그래 살아라. 그 얘기야. 다른 거 없다. 이쁘장하게 해가지고 마한다고 그 고생을 하고 사는.
이쁨 받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한다고 이눈 콩깍지가 낑기갖고, 어? 시집을 잘못 가가. 맞아요. 그냥 허우대만 좋다고. 네. 어? 그입 발린 소리에 쏙 넘어가갖고.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는 이락가 저락가 하고 있지만, 밑에 딸린 혹이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그냐? 괜찮다.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 있거든. 그래서, 힘들어요. 혼자서 애 키워나, 여자가 애둘 키워 나가기 힘들 거야. 그렇지만 또 살아날 구멍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 가시면서 믿고, 내 자신이 제일, 내 자신 믿는 게 제일 그거다, 언니야. 그래서 언니가 멘탈을 무너지면 빨리 찾아서 빨리 또 가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강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살려서 좀 멘탈 관리 잘 해가지고 애들 잘 단둘이 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혼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고통 속에서는 좀 벗어나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 크게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